부동산세 기본 좀 마무리 짓죠. 어디로 들어가느냐? 260이죠. 과세 대상. 자,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주택. 주택 그리고 토지야, 토지. 두 가지, 두 가지. 자, 꼭대기. 주택. 자, 괄호.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자. 왜 제외한다? 4%짜리는 재산세에서 끝나요. 별장은 4%로 뺏어갔으니까 제외. 그러나 고급주택은 들어가요. 별장만 제외된다. 그리고 토지는 뭐가 제외된다? 분리. 그럼 토지는 무수납산, 종합, 합산하는 거. 또 하나 무수납산, 별도 합산하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된다? 별장 제외. 4%짜리. 그리고 뭐도 제외된다? 땅 중에 분리과세 제외. 농민에게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거기?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주택 따로 계산하고, 종합합산 따로 계산하고, 별도합산 따로따로 계산해요. 계산은 따로따로 하되 합치면은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주택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죠. 그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누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종합합산은 어떤 땅이야? 투기 목적 나대지 같은 거. 별도합산은 어떤 땅이야? 사업 목적.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도 제외된다? 건축물. 건축물도 제외돼요. 이 학원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사업에 영향을 주니까 건축물도 제외한다. 그럼 계산 나는 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제외되는 것도 몇 개야? 부동산.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그 박스 별 딱 붙여 밑에. 자,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요.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라고요. 근데 주택 중에 종부세는 뭐가 제외된다? 별장 X. 그리고 토지 중에 뭐가 제외된다? 분리과세 X. 자관 분리자가 들어가면 재산세만 내는 거요. 그 다음 주택 이외 건축물은 X. 종부세 안 내요. 재산세 건축물은 재산세만 낸다고요. 그럼 제외되는 게 세 개지? 별장, 분리, 주택이 아닌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을 얘기해요. 과세하는 거 세 개, 제외되는 거 세 개. 과세 대상. 자, 넘어가죠. 264쪽. 큰 거, 큰 것만. 자, 이제 나왔다. 드디어 이제 납세 의무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간다. 264쪽. 264쪽 나와 있죠?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 위주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시 가격을 합쳐서 얼마 넘어가는 자? 6억 초과. 딱 6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국내에 있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왔어? 재산세 납세무자. 재산세를 낸 자가 종부세도 또 내는 겁니다. 얼마 넘어갈 때? 6억 초과. 그럼 6억 초과는 개인별로 따진다, 세대별로 따진다?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로. 세대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까지.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래서 집값이 높은 집에 사는 분들은 공동등기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공동 소유할 때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까지. 딱 6억은 종부세 안 나와요. 세대별로 합쳐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집이 한 채다.
공동등기할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그럼 개인별로 따지니까 얼마 초과다? 6억 초과. 자, 그러면 공동소유는 12억까지가 종부세가 안 나오지? 근데 단독소유도 있잖아. 단독소유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온다? 9억 초과입니다. 집 한 채야. 단독명의로 돼 있다고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그래도 공동소유자와 얼마가 차이나? 집 하나인데 3억이 차이 나잖아. 그럼 3억이 차이 나니까 어디에서 나중에 단독소유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집이 여러 개 있을 때는 6억 초과야. 집이 여러 개 있을 때는 6억 초과라고요. 개인별로. 집이 하나 있을 때, 하나 있을 때도 6억 초과야. 단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이유는 개인별로 따지니까. 근데 집이 하나인데 단독명의로 돼 있지? 그럼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 그럼 형평이 안 맞잖아. 옆집도 집이 하나인데 공동명의야. 나는 단독명의야. 그럼 3억 차이가 나지? 잘못하면 종부세 나오니까 배우자에게 달려가서 공동명의 해달라고 조를 수도 있지? 정부가 부부싸움을 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9억 초과. 그래서 3억 차이 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종합합산은 아까 배웠잖아. 가치가 얼마 초과? 종합은 나대지 사업자니까 아까 설명했지? 5억 초과. 뒤에 나와요. 사업자는 얼마 초과라 그랬어요? 80억 초과. 그래서 주택 위주로 공부하되 이 숫자 3개에 6억, 5억 초과, 80억 초과. 숫자가 달라요. 일명 뭐야 이거? 종별이잖아. 종별이 오빠잖아 숫자가. 오빠 6억짜리 집 있다. 오빠 9억짜리 집 있다. 이렇게. 누구 오빠? 종별이 오빠. 80억. 6억짜리 집 있다고. 9억짜리 집 있어. 뒤에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이제 과세표준. 자, 나왔다. 과세표준. 주택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 칠판 봐요. 자, 공시가격을 합쳐.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뺀다? 6억. 6억을 빼야 돼. 왜 6억을 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6억을 빼. 그리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 열봐. 10억이야. 10억. 얼마를 빼? 6억 빼면 얼마야? 4억에다가 종부세를 곱하면 너무 많이 나와? 재산세와 똑같이 비율. 비율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다? 90% 높아. 그럼 4구는 36. 이런 경우는 과세표준이 얼마다? 3억 6천. 90%야. 올해 시행되는 게. 내년에는 95%. 나는 내년에 합격하겠다. 그러면 95%를 외워야 돼. 나는 내후년까지 가겠다. 그럼 100%.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올해 90이야. 투기 목적이니까. 아까 재산세는 몇 프로였어? 60 아니면 70. 이건 90이라고. 일률적으로. 자, 그럼 봐요 이제. 자,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빼?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까만 거 몇 프로? 90%. 90%야, 90%. 단 두 번째 줄 봐. 두 번째 줄 봐야 돼요. 두 번째 줄.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다. 단독이야, 단독. 그럼 공동소유는 12억까지 종부세가 없지? 그래서 단독 명의자는 형평성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먼저 얼마를 뺀다? 3억을 뺀다. 이게 기초공제라 그래.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3억을 빼고 다시 6억을 빼는 거야. 그럼 단독 소유자는 결국 얼마 빼란 얘기야? 9억을 빼라. 그래서 9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 내는 거야. 자, 박스. 자, 다주택자. 다주택자죠? 얼마를 빼? 6억 곱하기 비율. 몇 프로? 90%. 다주택자 또는 집이 하나인데 공동소유자야. 아, 다주택자나 집이 하나인데 공동소유자는 6억을 빼는 거요. 자, 1세대 1주택인데 무슨 소유야? 단독 소유는 결국 얼마 빼라? 9억.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 그래서 이제 세법을 배웠으니까 종부세 겨울에 내죠? 얼마까지는 종부세 안 내니? 답변을 해야지. 그럼 뭐를 물어봐? 집 상태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하나인데 그럼 또 뭘 물어봐? 단독명이니 공동명이니 물어봐야 돼요. 이제 넘어가죠. 자, 찬찬히 하세요. 종부세는 어려운 거 안 나와. 전체적인 흐름. 전체에서 한 문제를 만든다고요. 자, 272쪽. 272쪽. 자, 여기다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하는 거야. 272쪽. 여기 보세요. 세율은 전부 무슨 세율이야? 합산하니까 초과 누진 세율만 곱해요. 다 초과 누진이라고요, 이렇게.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 돼요. 272쪽. 그래서 주택 세율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1번 잘 봐야 돼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시행령에서 바뀌었어요. 2주택 이하 1번. 그래서 주택은 두 가지로 세율을 나눈다. 집이 두 채야. 2주택 이하 그럴 때는 0.6%에서 최대 3%로 세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고쳐야 돼. 272쪽. 3억 원 이하는 1000분의 5는 작년 거야. 올해부터는 세율을 더 올렸어. 6으로. 1000분의 6으로. 0.6%. 그리고 뒤고 뒤고 뒤고. 1000분의 27이 아니라 뭐다? 30으로 올라갔다고요. 30으로 고치세요. 3%. 그래서 종부세는 1%가 넘어가 이제. 많이 과세하려고. 어떻게 고쳐?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 이거는 작년 거예요. 이게 뭐다? 2주택 이하입니다. 고쳤어요? 네, 272쪽. 자, 3번 넘어갑니다, 이제. 자, 3번 넘어가요. 이거는 2주택인데, 집이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이야.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야. 여기에 위에는 뭐다?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거. 그럼 여기는 뭐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야.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세율이 더 높아. 자, 오른쪽도 고쳐야 돼요. 0.8에서 더 많이 내라고. 4%. 공통은 몇 단계다? 6단계다. 그래서 박스를 고쳐야 돼요. 1000분의 6이 아니라 8. 8로 올라갔다고요. 마지막 1000분의 32가 아니라 40, 4%까지 올라갑니다. 법 바뀐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세율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냥 이 주택은 왼쪽, 오른쪽은 조정대상 지역의 이 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개 이상은 오른쪽으로 간다. 자, 그럼 세율 나와 있죠? 자,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전체 종부세. 전체 종부세가 나와. 세율을 곱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여기서 주의할 일은 1000만 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를 빼고 앞에서 뭐를 냈어? 재산세 냈잖아.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면 진짜 종부세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종부세는 1번 전체를 구하고 2번 재산세를 빼고 3번 이해를 납부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재산세. 그래서 양괄호 3번이 나온 거예요. 273. 오른쪽에 주택분 재산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까만 글씨.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전체 종부세에서 1을 공제한다. 이유는 이중과세다 이거지. 그래야 진짜 종부세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잘 봐요. 뭔 뜻인가? 암기하지 말고. 공시가격이 10억짜리가 있어. 10억짜리야. 그럼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뭐를 부과합니까? 재산세. 납부한 거예요. 10억에 대해서.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부과한다고요. 재산세 냈지? 그럼 2차적으로 10억이니까 종부세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부세는 10억 다 내는 게 아니지. 6억 초과 얼마만 내는 거야? 4억.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 나왔다고요. 근데 4억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됐잖아. 겹쳤지? 또 내고 또 내면 이중과세야. 그래서 4억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를 하라 이거지. 그럼 4억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그럼 이거를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 200. 그럼 납부할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온다? 8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종부세는. 그래서 4억 부분은 겹쳤으므로 양괄호 3번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뭐를 뺀다? 종부세에서 1을 공제한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종부세가 800 나와 있지? 800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누구?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야, 단독명의야? 단독명의는 다시 한번 뭐가 들어간다?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 왜 들어가? 여기 봐. 공동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단독 소유자는 9억까지 안 나오지? 9억까지. 얼마가 차이나? 3억 차이 나잖아. 그래도. 그래서 단독 소유자는 뭐를 공제해준다? 세액 공제를 해준다. 부부싸움 하지 말라 이거지. 자, 세액 공제. 드디어 나왔다. 밑에.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 세액 공제가 들어가요. 왜 들어가? 공동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자, 넘어가죠. 그럼 박스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넘기기 전에 자, 쭉 나와 있죠?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어. 시행령에서. 세액공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 연령별 공제.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이야? 만 몇 세 이상만 해준다? 60세 이상이야.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왜 만 60세야? 만 60세가 되면 정년퇴직 대부분 하더라. 집 하나 단독 명의로 달랑 갖고 있더라. 세금 너무 많이 뺏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5살 단위로 달라져요. 개정법 고쳐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로 법이 바뀌었어. 100분의 20. 이건 작년 거지, 작년 거제요. 시행령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그럼 70세 이상은 몇 프로? 50%까지 빼줘.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5살 단위로. 아버지, 어머니 나이 생각해봐요. 헤이, 거기 엄마 몇 살이요? 어? 몇 살?
공제 못 받아. 60세 이상만 공제해 준다고요.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 그래서 연령별 공제를 뭐라고도 얘기해?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세법은 웃겨. 60세만 되면 세법에서는 고령자에 들어가. 욕먹어요, 잘못하면 이거, 그죠? 60세 이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 해준다?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이거는 몇 년 이상만 해준다? 5년 이상만 해줘요? 3년은 안 해줘.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집 하나 5년 이상. 역시 5년 단위로. 이거는 5년에서 10년 미만은 몇 프로야? 20. 몇 프로? 5년에서 10년 미만은 몇 프로예요? 20. 10년,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럼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은 30. 아, 지금 이상하게 답을 하고 있네? 20. 맞네, 그죠? 맞잖아. 이게 잘못했잖아, 위에. 20. 30. 이거는 40이지. 연령별 공제가. 40이야. 10%씩만 더 공제해 준다고요. 20, 30, 40이야. 연령별 공제는. 고치세요. 그 다음 장기 보유는 20. 그 다음 30. 맞아요? 40. 이거는 그대로야. 작년이랑. 어떻게? 20, 40, 50이네. 이게 맞는 거야. 20. 자, 결론 내려요. 20. 몇 프로다? 40. 그 다음 몇 프로다? 50.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20. 40, 50 그렇게 나왔죠? 자, 뭐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연령별 공제. 숫자가 뭐다? 2, 3, 4. 숫자가 2, 3, 4. 20%는 똑같아. 여기다가 10만 더하면 돼, 밑에는. 연령별 공제를 딱 중심 잡으라고요. 2, 3, 4. 2는 똑같으니까 밑에는 뭐다? 10만 더하면 40, 50이 돼. 연령별 공제 2, 3, 4. 여기에다가 40, 50, 20은 똑같다고요. 그럼 잘 들어. 이 중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복 할 수 있다.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거지? 중복 적용하되 잘 봐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다. 한도는 원래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90이잖아. 그럼 너무 많이 깎아주잖아. 그럼 한도는 몇 프로다? 80%를 한도로 한다. 원래는 90이잖아. 한도가 80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어디에 나왔다? 꼭대기. 274 꼭대기. 274 꼭대기. 이거는 작년 거에 시행령에서 바뀌었어요. 100분의 70 범위가 아니라 100분의 뭐다? 80 고쳐야 돼요. 법 바뀌었다. 그래서 법 바뀐 게 뭐가 있다? 연령별 공제와 중복 적용 80%로 바뀌었다고요. 2, 3, 4. 연령별 공제. 아, 위에 70을 80으로 고쳐야지? 꼭대기. 자, 중요한 거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그럼 공동명의자라. 누구는 안 해줘. 누구는 안 해줘.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연령별이나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주택 소유자, 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줘요. 땅은 안 해준다고요. 그럼 결국은 뭐다? 결국은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할 때는 세금에서 80%를 깎아주겠다. 그럼 거의 세금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20%만 내라고. 그럼 20%도 내기 싫으면 뭐하라?
공동등기하라 이거지. 그 얘기예요. 자, 오른쪽 이제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이 나왔다. 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도 법이 바뀌었어요. 세부담 상한도. 자, 2주택자. 그냥 2주택은 100분의 150. 50%까지만 올려라. 그냥 2주택. 그 다음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3배까지 올라가. 200이 없어졌어. 100분의 300. 3배까지 올리는 거야. 그냥 2주택은 100분의 150. 그 박스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개는 300%까지 올라가. 올해부터 작년보다 3배.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도 3배. 뭐가 없어졌다? 200이 없어졌어. 까만 것만 보면 된다고요. 1번 그냥 2주택은 100분의 150. 그리고 2번 3번을 묶어서 100분의 300으로 법이 바뀌었다. 200이 없어졌어요. 3배까지 올리겠다. 2번 3번. 이게 종부세예요. 자, 칠판 봐요. 주택 위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 숫자만 외우면 끝나잖아. 자, 얼마 초과? 6억 초과, 9억 초과. 그리고 이해를 물어볼 때는 6억을 빼고 9억을 빼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90%. 90% 붙어야 돼요. 이거 물어볼 때. 그리고 세율도 법이 바뀌었어요. 초과누진. 2주택은 요렇게. 나머지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 전체 종부세가 나와. 그럼 4억은 중복됐지? 재산세를 이미 냈잖아.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200은 뺀다. 그럼 세액이 나오지? 그럼 1주택 단독 소유자는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무슨 공제가 들어간다? 세액공제. 60세 이상 몇 년 이상? 5년 이상. 2, 3, 4. 이게 기본이야. 2, 3, 4에다가 여기에다가 10만 더하면 4, 5. 그럼 최대 뭐야? 90인데 한도는 몇으로 간다? 80.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150. 합쳐서 투기꾼이니까 3배까지 올라가. 그래서 집 3개 갖고 있으면 완전히 투기꾼으로 봐요. 뭐 집 3개는 대한민국은 투기꾼이 알아들었나요? 그럼 내년에 이거는 앞으로 600%도 올라가 이제. 이제 막 이제 퍼주기 하잖아 지금. 막 100만 원도 주고. 그러니까 뭐요? 돈을 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걷어. 지금 이게 이제 이 종부세를 많이 걷을 수밖에 없어요. 재산세는 많이 걷으면 서민에게 욕먹어. 알아들었나요? 그럼 재산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여러 개 있으면 폭탄 맞는 거예요. 그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3배까지 올라가. 자, 종부세 한번 해봤어요. 자, 넘어가요. 자, 276페이지.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자고요. 276 봐요. 딱 나왔네. 박스 276. 자, 제목이 뭐다? 1세대 1주택 1인 단독소유. 공동소유가냐? 단독소유는 얼마를 뺀다? 9억을 뺀다. 9억을 뺀다는 뜻이에요. 9억을 뺀 금액에 몇 프로 곱한다? 90%. 그러면 뭐가 나와? 과세표준. 그럼 세율도 법이 바뀌었어요. 세율 0.5에서 2.7이 아니라 고쳐. 0.6에서 3%. 0.6에서 3%로 법이 바뀌었다. 이거는 뭐다? 그냥 2주택이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그냥 0.6에서 3% 6단계. 그러면 종부세에서 뭐를 빼라? 재산세액을 빼라. 재산세액을 빼라. 아까 200만원. 자,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지? 그럼 이게 연령별 공제가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쳐야지. 20,
30, 40으로 고쳐. 2, 3, 4로 고쳐요. 2, 3, 4. 요게 바뀌었다고요. 2, 3, 4. 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이죠? 20은 똑같아. 뒤에 40, 50 맞네. 근데 옆에 저거 한도가 몇 프로? 70. 원래 90이잖아. 너무 많이 깎아. 한도가 몇십? 80%. 아주 잘했어. 잘못되니까 달려드네. 아주 잘했어. 그래야 돼요. 그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아주 잘했어. 아, 깜짝 놀랐네. 아주 잘했어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날 뻔했네. 원래 90이죠? 고치세요. 연령별 공제 둘, 셋, 넷으로. 둘, 셋, 넷. 그래서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원래 90이지? 근데 한도가 몇 프로다? 80. 자, 그 다음 산출세액이 나오잖아. 그럼 세부담 상한은 뭐다? 150%. 맞잖아. 그냥 2주택이니까. 근데 뭐라고 나오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3주택은 300%까지 올라가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300%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2주택이요. 네. 2주택이야. 자, 토지. 자, 토지는 숫자만 달라. 자, 여보세요. 자,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별도. 나왔네. 종합별도. 알아들었죠? 근데 뭐는 제외된다? 분리. 그 비과세나 세금이 없는 것도 제외. 분리가 제외돼요. 그러나 비과세는 세금이 없지? 이런 것도 제외하고 세금이 없는 거는. 자, 나왔다. 납세의무자. 자, 칠판 봐. 납세의무자 얼마야? 5억 초과. 왜 숫자가 제일 적어 이거? 투기 목적이니까. 왜 숫자가 80억이야? 사업 목적이니까. 나왔네. 종합 얼마? 5억 초과. 기억이 안 날 때 서울 생각해. 종로가 가봤어 안 가봤어? 종로가 가봤어 안 가봤어? 일명 종오야. 종로가의 외가 별팔러. 별팔러. 별도 80억. 일명 종별이 오빠야 이거. 정별이 오빠.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 오빠도 없지. 자, 종별이 오빠야. 따라오고 있어요? 자, 다음 과세표준. 자, 칠판 봐. 과세표준 이거. 자, 여기 봐. 종합은 얼마를 빼면 되는 거야? 5억. 그 다음 별도는 얼마를 빼면 돼? 80억. 숫자가 근데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0%.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종합은 얼마를 빼? 5억을 공제하고 옆에 90%가 붙어야 돼요. 됐어요? 자, 세율은 초과누진 세율이에요. 넘기자고요. 초과누진 세율 몇 단계만 알아두면 된다? 5, 3단계. 단계가 3단계만 알면 돼. 3단계 몇 프로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뭐가 나와? 뭐를 빼? 재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5억은 중복됐잖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거 재산세 똑같아요. 원리가 5억은 중복됐잖아. 재산세를 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 근데 밑에 뭐가 없어? 연령별 공제 이런 거 없어요. 연령별 공제 등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절대 안 해줘. 자, 별도도 똑같아. 얼마를 빼? 얼마? 80억. 80억.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0%. 자, 세율은 초과누진 몇 단계만 알면 된다? 3단계. 3단계잖아. 자, 그럼 80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지? 오른쪽 뭐를 빼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주택이랑 숫자만 달라요. 자, 세부담 상한 나왔다.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야. 이거는 안 나눠. 무조건 150%라고요. 그러나 주택은 150% 뛰고 300%까지 가요. 자, 정리 밑에 딱 나왔네. 박스. 종합. 종합 얼마를 빼? 5억을 빼?
그 다음 여기다 비율 옆에 적어 90% 비율 90% 적으라고요. 그럼 뭐가 나와? 과세표준? 그럼 세율은 몇 단계? 3단계? 그럼 산출세액 나오지?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뭐를 빼? 재산세 빼는 거야. 자, 별도는 뭐만 달러? 얼마를 빼는 거야? 80억을 빼는 거야. 80억 숫자만 다르다고요. 80억 빼면은 초과금액 나오지? 여기다가 비율 몇 프로? 90%. 그럼 과세표준. 세율도 몇 단계? 3단계? 그럼 산출세액. 그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빼야지? 빼면은 납부세액. 중요한 거는 이거 연령별 공제와 이해는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부가징수 다 왔네. 자,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과세권자는 국가가 걷어가지? 그래서 과세권자는 세무서장이야. 국세니까 시군구가 아니라 세무서장이에요. 그리고 납세지는 1번만 알면 돼. 그 주소지로 한다. 그럼 종부세는 어디에서 고지서가 날라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날라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걷어간다고요. 1번만 알면 돼. 자,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4번.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 종부세는 기초에서 원칙은 정부결정. 정부결정에서 고지서 날라오지? 그럼 납기는 겨울이야.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은행 가서 납부해야 돼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오른쪽 뭘로 간다? 신고. 자, 신고로 가면 예외 나왔잖아. 신고 납부. 신고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 까만 거 12월 1일부터 15일.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결정은 없어져요. 납기는 똑같다고요. 그럼 고지서는 꼭대기.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라. 5일 전. 재산세랑 똑같잖아. 오우, 고지서 날라왔네. 꼭대기 5일. 자, 그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봐. 선택하면 신고로 가지? 신고로 가잖아. 그럼 신고로 가면 엉터리 신고할 수 있잖아. 과소신고. 그러면 종부세는 뭐도 붙을 수가 있다? 가산세를 붙을 수가 있어요. 적게 신고하면 10%. 그러나 재산세는 가산금만 붙어. 종부세는 선택해서 적게 신고하잖아. 그럼 불이익을 줘야지.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뭐를 적용한다? 가산세. 자, 박스 딱 별 붙여. 기간. 자, 재산세랑 종부세랑 비교해야 돼. 재산세는 두 가지로 나누지?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나 종부세는 이런 게 없다. 오로지 오른쪽. 종부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하나로 가요. 화살표가 뭐다? 주택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재산세만 쓰는 용어예요. 종부세는 오로지 하나로 간다. 12월 1일, 12월 15일. 자, 넘어가죠. 자, 다 필요 없고 282쪽. 자, 종부세는 물납 안 돼요. 손해나니까. 282쪽. 그래도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엔드 일부. 그리고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250 초과. 전부가 아니라 일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덩어리가 크니까 6개월이라고요.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요 정도. 자, 오른쪽 7번. 자, 종부세는 부가세가 들어가죠?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가. 농어촌 특별세 20%. 납부세액이야? 감면세액이야?
감면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이에요. 그럼 종부세가 천만 원이면 200만 원이부터 20%. 재산세는 뭐다?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부세는 농특세가 붙어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요.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야.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 끝. 끝났다고요. 자, 한 장짜리 답만 불러드릴게요. 이거 복습용이에요. 다 풀어봤죠 이거? 다섯 문제. 너무 프린트가 많네. 다섯 문제 아예 보지도 않았구나. 다섯 문제 하나에 20점씩.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1번은 풀고 기다려야 돼요. 1번도 안 풀었다. 자기는 계속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판단합니다. 자, 1번은 뭐를 물어봐? 독립세와 부가세. 정답은 몇 번? 5번. 지방소득세는 지금 엉뚱한 거를 펴놓고 지금 문제 다섯 문제 안 줬어요? 빨리 펴요, 다섯 문제. 1번의 답은 5번이라고요. 지방소득세는 뭐다? 이거는 독립세입니다. 알아들었나요? 답은 5번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이렇게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2번은 성립확정. 답은 몇 번? 1번. 소득세잖아.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소득이 발생될 때가 아니라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한 벌에 붙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 벌써 일찍 나와서 다섯 문제를 풀고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1번. 소득이 발생될 때를 뭘로 고쳐야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 1번. 답이라도 제대로 적어요. 자, 이제 3번으로 내려왔다. 자, 3번은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문제인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몇 개야? 6개. 약자로 적어. 국수공판장 검증. 6개. 국수공판장 검증은 사실상으로 써요. 나머지는 뭐를 쓴다? 시가표준액 또는 신고가액을 써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자, 1번은 사실상 못 써요. 뭐를 써?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거를 써.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거를 써. 여섯 개가 아니잖아. 그 다음 4번은 뭐다? 적잖아.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안 풀어보면 따라오다가 지쳐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이거 다음부터 안 갖고 올게.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 하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풀어본 분도 계세요. 지금 1번 껄쩍거리다 중단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일단은 답은 지대로 놓고 나중에 또 반복할 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4번.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2% 빼는 거.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임시건축물 1년 초과는 2%만 내는 거예요. 임시는 등기를 안 하잖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과세지만 초과하면 2%만 내는 거.
나머지는 다 2% 빼는 거예요. 5번도 이전 했잖아. 이전 어떻게 했어? 가액이 초과되지 않아. 그대로 옮겼지? 그대로 옮기더라도 등기는 해야 된다. 어떻게? 2% 빼고. 그다음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5번. 시간 줄게. 너무 잔소리를 막 이거 맞히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한번 해봐요. 짧은 거니까. 이거 맞히면 거의 합격권에 들더라고요. 지금은 실력이 미진하지만 열심히 하면 합격해요. 자, 조용해 봐요 지금. 자, 설. 이거는 맞춰야 돼요. 몇 번? 무슨 등기를 물어봐? 말소 등기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인 을 설정자.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 등기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은행이지. 옛날 또 갑이래. 은행 저당권자. 갑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을과 은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본다? 말소 등기. 그러나 설정 등기는 두 글자로 은행, 세 글자로 채권자, 네 글자로 저당권자. 그럼 말소니까 권자가 지워져.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그리고 3시부터 이제 기출문제 필수입니다. 자, 3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수고 많았네요. 감사합니다.